자, 일식조리기능사 달걀찜입니다. 달걀찜에서 가다랑어 국물 만들어야 돼요. 자, 다시마 먼저 육수 끓여야겠네요. 자, 다시마 닦아서. 자, 이거 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물이 5큰술 정도 필요하니까 약 반컵 정도 넣으면 충분합니다. 불은 약불이에요. 항상 다시마 할 때 약불 하시고 가스오븐은 나중에 넣는 겁니다. 한쪽에 이렇게 치워놓고 그러면 육수 끓이는 동안에 우리 재료 준비하면 돼요.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다 1cm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냄새 나는 재료들은 이렇게 따로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죽순 한번 썰어볼게요. 죽순도 1cm 썰 건데요. 사실 요구사항에 1cm인지 2cm인지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으로 1cm를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내가 썰은 거는 다 똑같으면 됩니다. 은행은 우리 썰어서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비슷하게 맞추면 되지 않나요? 자, 해서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나는 여유가 되는데 그러면 몇 개 이렇게 더 썰어보셔도 괜찮아요. 저는 2개에서 3개 정도 합니다. 자, 표고는 꽃 모양을 낼 수도 있는데요. 자, 기둥 제거하고 그냥 1cm만 썰어 볼게요. 너무 밑둥이 통통하면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또 1cm. 다시마 육수가 끓으려고 하죠. 자, 끓기 전에 다시마를 빼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마 건져서 버리고 가쓰오부시 가다랑어포 넣어줍니다. 그래서 약불로 5분 끓이든가 10분 정도 불 끄고 담가 놓으시면 돼요. 자, 표고도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셔도 되고 꽃모양 하셔도 됩니다. 꽃모양 궁금하신 분들은 도미 술집 봐주세요. 은행은 데쳐서 사용할 거라서 칼 안 되겠습니다. 밤은 껍질 깐밤이 보통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쇠꼬챙이나 아니면 쇠젓가락을 하나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직화로 구우셔야 돼요. 그리고 1cm 자를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놨고 새우는 그대로 데치면 되는데 새우에 내장이 있거든 한번 내장 있나 확인해보시고 힘줄은 꼭 빼야 되는 건 아닌데 지저분하다 생각이 들면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선살, 흰 생선살이요. 1cm 이런 거 안 발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살덩어리가 나와요. 근데 약간 크게 써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1cm쯤 썰었고 그 다음에 닭고기 또 1cm 정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볼게요. 닭 껍질이 나오거든 껍질은 안 쓰는 게 작품이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자, 생선은 밑간을 소금으로 해요. 그래서 약간의 소금 이렇게 뿌려 놓으시고 그 다음 닭고기는 밑간을 간장으로 합니다. 자, 요런 거 할 때 종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흐를 것 같으면 키친타월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밑간을 해주세요. 육수는 이렇게 다 되면은 면보에 걸러서 사용을 합니다. 꾹 짜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가다랑어 국물 식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밤을 구워야 돼요. 밤 직화로 이렇게 구울 겁니다. 어차피 한 두세 개만 쓰니까요. 한 면만 이렇게 굽죠. 그 다음 시험 때 이런 가스레인지이거든 삐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구워주시면 소리가 덜 날 겁니다. 자, 밤 구운 밤 군밤 만들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그을려지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밤을 구웠을 때 쇠꼬챙이 엄청 뜨거워요. 좀 식은 다음 하시든가 이렇게 살살 돌려서 손이 안 닿게 밤도 뜨겁습니다. 살살 돌려서 천천히 빼주고 식은 다음에 1cm 잘라볼게요. 달걀찜은 불이 바빠요. 육수, 밤 굽기, 그 다음에 데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질 먼저 하지 마시고 다음 끓일 거 뭐 있나 계속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저는 밤 이렇게 비벼가면서 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밤을 만들었더니 한 4분의 1 정도 익었어요. 자, 물 끓는 거 기다리면서 레몬, 오리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 끝부분 한번 이용해 볼게요. 한 1cm 정도 이렇게 칼집 밀고 땡기고 마무리. 그래서 오리발 하나 준비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계란 준비할게요. 계란 하나 전량 다 사용하셔야 되고요. 계란을 먼저 깨보세요. 알 거는
체에 걸러지니까요 필수는 아니에요. 네. 먼저 계란을 잘 푸세요. 자, 그리고 소금 간합니다. 자, 소금 간 3분의 1 정도. 청주와 맛술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다로운 국물도 넣는데 이걸 너무 많이 넣으면 가다로운 국물을 조금 적게 잡아야 돼요. 비린내 없을 정도 한 작은술 미만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다로운 국물 식혀놓은 거예요. 뜨거우면 안 됩니다. 자, 이거를 계란이 작으면 5개나 4개, 계란이 크면 6개까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섞어서, 이게 완성 그릇이 되면 안 돼요. 완성 그릇을 준비하고 건더기를 집어넣고 계란을 이렇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계란 미리 내려놓는 거는 괜찮아요. 계란 그냥 이렇게 미리 내려보고 있을게요. 손 하나도 안 돼도 알아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계란을 먼저 잘 풀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어묵을 제가 안 썰었네요. 어묵도 1cm. 물이 끓으면 채소를 데칠 겁니다. 자, 데치는 거는 뭘 데치냐면 일단 죽순 한 번에 데쳐도 돼요. 네, 시간 없으니까. 은행, 자, 표고는 데치는 분도 있고 안 데치는 분도 있긴 한데요, 사실 표고를 데치면 작품이 좀 이쁘게 나와요. 이게 달걀집에 그냥 들어갔을 때 기포가 생기면서 조금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순, 은행, 표고 이렇게 데치셔도 되고, 어묵은 찐 어묵이 나와요. 감아볶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데쳐도 되는데 시험장에서 튀긴 어묵이 나왔다. 그럼 기름지니까 한번 데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은 껍질이 이렇게 터질 때까지, 껍질이 살짝 터지면서 벗겨지려고 해요. 그때까지 데치는 거고요. 나머지 채소는 한 30초? 20초만 데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데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은행이 좀 빨리 터졌어요. 그리고 이거 뜨거운 상태로 계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물에 식혀서 물기 제거하고 올려놓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해산물, 새우하고 생선살이에요. 생선살 정말 잘 부스러져요. 자, 잘 데쳐주시고, 그리고 은행은 이렇게 데치는 동안에요 껍질을 좀 벗겨주세요. 은행 껍질 너무 늦게 벗기죠? 껍질 안 벗겨져요. 약간 따뜻할 때 잘 벗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껍질 다 벗겨놓으세요. 자, 거의 다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 들어가서 익으면은 계란에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찬물 한번 헹구고 물기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닭고기 간장한 거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마시 배게, 닭고기도 거의 다 익혀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친 재료들 모두 쭈루룩 났고요. 밤 구워서 썰어놨고 찐 어묵 있습니다. 레몬 오리발은 아무 때나 만드세요. 그냥 시간 날 때. 닭고기, 찬물, 물기 빼고, 자, 물 버리고 새로 끓입니다. 자, 달걀찜이 시험에 나오면요 이런 스탠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7, 8분 정도 하시면 돼요. 열 전도율이 높아서 계란찜이 빨리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런 그릇을 안 줬다, 멜라민 그릇이다, 그러면 12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두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그릇에다가 이제 데친 재료들을 쭉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고명은, 레몬은 무조건 고명이에요. 은행도 좀 이쁘다, 그럼 고명으로 좀 올리고, 그 다음 새우도 이쁘네요 빨간 색깔이, 그럼 고명으로 좀 올리고, 어묵이 좀 빨가면 이뻐요, 그럼 여기다 올려도 되고, 이건 좀 못생긴 것 같아, 그럼 속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표고도 꽃모양? 그럼 올리셔도 돼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명이 또 많지 않게 해주시고, 재료들을 이렇게 먼저 바닥에 쭉 깔아주세요. 계란은 제가 체에 내렸습니다. 체에 내린 거 그냥 이렇게 조심히 부어볼게요. 미리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훨씬 편해요. 그 다음에 기포가 있으면 기포를 살짝 이렇게 걷어주세요. 아니면 키친타월로 이렇게 콕콕 찍어줍니다. 그럼 제가 왜 옆에 물을 준비를 했냐면 중탕에서 하는데요, 바로 올리면 물이 너무 뜨거워서 계란찜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끓여놓고 이렇게 그릇을 받쳐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때 안에 있는 물과 바깥에 있는 물 높이가 같게 이렇게 그릇이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릇을 놓고요, 그 다음에 뚜껑에다가 행주만 감싸셔도 되고,
자, 조금 더 확실하게 면보에 그릇을 이렇게 싸서 다이렉트로 덮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뚜껑 닫아야죠. 닫고 약불로 12분 정도 하면 됩니다. 근데 화력이 세서 10분만 해도 다 될 수 있으니까 항상 2분 정도 덜 해보고 확인해 보세요. 자, 달걀찜 이렇게 12분 올려놓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계란찜 꺼내 보겠습니다. 네, 요거 이거 이건 안 익었나 확인할 때요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는데 너무 심하게 흔들면 당연히 가운데가 깨지죠. 흔들었을 때 이렇게 흔들리면 괜찮은 건데요, 출렁거리면은 안 익은 겁니다. 지금 다 익었어요. 완벽하게 익었다면 꺼내 주셔야 돼요. 계속 여기다 놔두면 조금 부풀어 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다가 자 이쁜 재료들로 조금 색깔이 선명한 거, 숟갓, 레몬, 은행, 뭐 이런 거, 꼬덩우 이런 종류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달걀찜은 이렇게 윗면이 편편하게 나와줘야 되고요. 속재료들 다 익어야 돼요. 데친 재료들, 그 다음에 계란. 특히 계란이 익어야 됩니다. 계란 안 익으면 실격이에요. 채점할 때 이렇게 다 퍼볼 거예요. 그래서 꼭 계란 익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부풀었다 그러면 그거 오래 찐 거예요. 불을 더 줄여보시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더 짧게 해보세요. 난 내 거는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 그건 부풀었다가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부푼 거나 내려간 거나 오래 찐 거니까 시간 조절, 불 조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계란찜은 계속 약불로 하셔야 돼요. 이 그릇은 12분, 스텐볼은 7분, 마이너스 2분 정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퍼볼게요. 속에 너무 잘 익었죠? 자, 안쪽에 이렇게 퍼보면 계란물 없이 잘 익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끈매끈하고요. 바닥은 가장 뜨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구멍은 좀 나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 이렇게 딱 퍼보면 안에가 되게 부드럽게 푸딩처럼 잘 나왔습니다. 시험에서는 내가 이렇게 퍼서 내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감독관님이 하실 겁니다. 달걀찜 완성되었습니다.